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반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어떤 반지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이 파란 반지를 뒤집으면 분홍색 반지가 되고요. 이 초록색 반지도 뒤집으면 분홍색 반지가 되는. 뭐, 이 반지는 제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를 가지는 그런 반지입니다. 네,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총세 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반지와 이 오른쪽에 있는 반지는 축구공 비즈 2mm짜리로 만들어졌고, 중간에는 론델 컷 2mm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누름도를 넣었고요. 전체적인 형태를 보시면 세 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개 먼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왼쪽 줄과 가장 오른쪽 줄을 연한 색과 짙은 색을 번갈아 가면서 꿰어져 있는 형태고요. 연두색, 초록색, 연두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죠. 얘는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 하늘색. 그게 중간에 누름도를 끼고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비즈는 둘다 짙은 분홍색과 옅은 분홍색이 섞여 있는, 번갈아 가면서 꿰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다음 가운데는, 오른쪽 비즈는 짙은 보라색과 옅은 보라색을 번갈아 가면서 끼운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왼쪽은 그냥 투명한 비즈 한 색만 넣었어요. 이 왼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투명한 비즈를 넣으면 끼고 있을 때 반지를 두개낀것 같은 효과를 줄것 같아가지고 만들었었고요. 이 오른쪽은 파란색이랑 분홍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니까 중간에 보라색 비즈를 넣었는데,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처럼 그런 이미지를 주는 반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반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비즈는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번갈아 가면서 꽂았고요. 가운데 라인은 하늘색과 보라색을 번갈아 가면서 꽂은 형태예요. 사실 론델이 조금 납작한 형태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수정 컷은 비즈 자체가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인데, 양쪽에 있는 비즈 사이에 누름돌이 교차로 들어와 있는 형태를 내려면 이 론델 컷의 형태가 그걸 좀더잘 담아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색 배합은 이 오른쪽 두 개처럼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단색, 중간 단색, 왼쪽 단색도 괜찮고, 그럼 총세 가지 색의 비즈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 중간에 쓴 것처럼 오른쪽에도 옅은 색, 짙은 색두 종류, 왼쪽도 두 종류, 중간에도 두 종류 하면 총 여섯 가지 색깔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오른쪽처럼 오른쪽 두 종류, 왼쪽 두 종류,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비즈들 한 종류로 하면은 총 다섯 가지 색상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반지처럼 만들면 총네 가지 색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비즈 반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거는 론델 2mm로 만들었고요. 론델 중에서도 무광 론델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투명한 론델 컷 비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중간 라인에는 요 청록색이랑 파란색, 요 바깥 라인에는 이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 들어가는 누름돌은 로즈 골드색 누름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필요한 재료는 일단 비즈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누름돌 필요하고요. 실은 우레탄 실 사용하도록 할게요. 0.3mm짜리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비즈 공예할 때늘요 배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배반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휘고 있는데, 휘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 우레탄 실은 다섯 번 풀어서 사용할게요. 자, 바늘을 실 양쪽 끝에 둘다 넣어줍니다. 이 배바늘을 이렇게 가운데를 벌려서 실을 요 사이에 넣고 뒤로 이렇게 당겨주면 실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바늘을 양쪽 실 끝에다가 고정을 시켜줬고요. 일단 처음 깨는 비즈는 양쪽 라인이 있고 중앙 라인이 있는데,
중앙 라인에 있는 비즈 먼저 꽂아줄게요. 중앙 라인에는 저는 이 총록색이랑 파란색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비즈나 하나 꿰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가쪽에 있는 비즈 있죠? 지금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꽂혀 있는데 저도 주황색이랑 노란색 쓸 거예요. 양쪽에 하나에는 주황색, 하나에는 노란색 꽂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늘 잘 모으고 비즈가 실 중앙으로 들어가도록 위치를 조정을 해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양쪽 실에 누름도를 한 알씩 꿰어줄게요. 됐죠?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렇게 비즈를 안쪽으로 밀어넣고요. 그 다음에 꿰을 구슬의 색깔은 지금 제가 중앙에다가 이 두 가지 색깔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색깔 중에 하나의 색깔을 여기 중앙에다가 꿰어놓은 상태예요. 그 나머지 색, 지금 청록색을 꽂아놓았으니까 중앙에 이 나머지 색 비즈를 둘 중 어느 바늘이든 상관없어요. 한쪽 바늘에다가 일단 꿰어줘요. 들어갔죠? 요 비즈에 바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갔으면 나머지 바늘로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 꿰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구슬에 실이 교차로 들어갔죠? 그럼 양쪽 바늘 잡고 쭉 당기면 이런 형태로 비즈가 꿰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양쪽에다가 하나씩 다시 비즈를 꿰어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노란 비즈가 꿰어져 있고 왼쪽에는 주황색 비즈가 꿰어져 있죠. 오른쪽 바늘에는 주황색 비즈를, 왼쪽 바늘에는 노란색 비즈를 꿰어주시면 됩니다. 들어갔으면 양쪽 바늘에 누름돌도 한 알씩 꿰어줘요. 그럼 이렇게 양쪽에 주황색 비즈, 노란색 비즈 들어가고 또 그 위로 누름돌이 한 알씩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 중앙에 들어가는 색깔 비즈를 꿰어줄 건데 청록색 했고 파란색 했죠? 그 다음에 청록색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니까 청록색을 바늘에 교차로 하나 바늘에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나머지 바늘은 거꾸로 들어가는 방식 교차로 꿰어줍니다. 자, 그 다음엔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가쪽에 있는 비즈가 오른쪽은 노란색이고 왼쪽은 주황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주황색 꽂아주시고 왼쪽에 노란색 꽂아주시면 돼요. 단, 오른쪽에 주황색 꽂고 누름돌, 왼쪽은 노란색 꽂고 누름돌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청록색, 파란색, 청록색이니까 그 다음은 파란색 비즈를 교차로 꿰어주시면 돼요.
쭉 당겨줘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가쪽이 주황색이니까 오른쪽에 노란색 누름돌, 왼쪽은 여기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주황색 누름돌, 그 다음에는 청록 색깔을 교차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또 다음 단계 해보면 오른쪽은 노란색 누름돌, 왼쪽은 주황색 누름돌.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다음 색깔인 청록색 교차. 그럼 오른쪽은 이제 주황색 누름돌이겠죠? 왼쪽은 노란색 누름돌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파란색 누름돌을 교차해주면 되겠죠. 이게 형태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본인 손가락 둘레에 맞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반복해 볼게요. 자, 저는 다 끝냈습니다. 제 손가락 둘레는 5.4cm 정도이고요. 가운데 비즈 원래 교차하고 끝냈었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은 좀 가운데 비즈 교차 없고요. 시작을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시작했으면 오른쪽 끝은 노란색으로 끝내는 게 이렇게 링으로 만들었을 때 연속성 있게 만들어져서 예쁘거든요. 손가락 두께가 너무 애매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반지가 좀 더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는 요 오른쪽 노란색 꿰어져 있는 요 바늘 있죠? 요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쭉 나와서 이 가장 처음 넣었던 청록 색깔 비즈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 론델 컷 비즈를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 꽂혀 있는 바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꿰던 바늘 말고 나머지 다른 바늘, 그거는 마찬가지 요 청록 색깔 론델 비즈를 아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시켰으니까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살살살 당겨 주시면 이런 형태의 반지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이제 묶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 중간에 청록색 비즈를 중심으로 실이 양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묶으면 매듭이 요 비즈를 사이에 두고 생겨요. 그러면은 잘 풀리기도 하고 실을 감추기에도 쉽지가 않죠. 지금 이렇게 살짝 당겨보면 이쪽이 늘어나잖아요. 그 말은 여기 아래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비즈를 꿰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이 이동을 할 때는 그 진행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해주는 게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주황색, 누름돌, 파란색까지 한번 오른쪽 실을 통과시켜 줄게요. 주황색,
노른불이랑 파란색은 한 번에 꿰어졌네요. 됐죠. 그 다음 이 왼쪽 실을 노란색 누름돌까지 통과시켜 줄게요. 누름돌까지. 지금 보시면 실 두 개의 실이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묶으면 이제 비즈를 사이에 끼고 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양쪽 실을 양손에 잡고요. 한 번은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게 쭉 당겨주시고 다음은 왼쪽이 위로 올라오게 묶어요. 그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저는 그냥 한 번 더 묶거든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게. 저는 접착제를 바르질 않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당한 힘으로 당겨서 꽉꽉 묶어주시고요. 제가 축구볼 비즈로 반지 만들 때 저는 그냥 제가 끼는 반지라 매듭 정리 별로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축구볼 비즈는 구멍이 작아서 실이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실을 숨기는 게 조금 어려운데 론델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실을 감추는 게 용이합니다. 이 주황색 비즈를 이 바늘 둘 다 통과시켜서 매듭 감춰줄게요. 그러면 이걸 잘 잡고 비즈에 최대한 가까이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지 완성! 이 반지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색감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합하셔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비즈 반지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